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괴소문 때문입니다.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소문의 진상을 소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일부 여중고생들 사이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. 어떤 여자가요, 생리용품을 썼는데 그거 그 속에 바퀴벌레가 살아서요. 그게 그 여자 몸속으로 들어가서요. 그 바퀴벌레가 알을 깨고 살았대요. 이 같은 괴소문을 아는 여학생은 3명 중에 2명꼴. 그 가운데 75%는 사실로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. 이런 괴소문은 지난 5월부터 부산 지역 여중고생들 사이에서 처음 시작해 두 달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. 하지만 의학계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실제 이 바퀴벌레 같은 날개를 가졌거나 이런 벌레가 여성에서는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. 이런데도 괴소문을 사실로 믿는 여학생들은 생리대 사용을 거부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집단 현상의 원인을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습니다. 또 성적인 그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, 그런 거 하고 또 뭐 학원 폭력이라든지 성적 같은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 염려증이 있습니다.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그릇된 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대화와 지도가 요망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.